그렇다. 반찬 가짓수 많은 것보다 한 가지 반찬에 내공을 두는 미스터 간장. 오늘도 그는 세 가지 반찬에 밥 한 그릇 뚝딱 비웠다. 다음 날, 오늘도 어김없이 운동을 하러 온 미스터 간장. 여느 때처럼 운동에 푹 빠져 제작진에게는 무심하기만 한데, 이때 운동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미스터 간장. 또 뭘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갑자기 코드를 뽑아댄다. 자기 집도 아닌데 마구 뽑아대는 미스터 간장.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옆에 있던 시민 당황하셨어요? 뭐 하세요? 코드 안 쓰는 걸 다 빼려고 가려고 한다. 아, 나 좀 이따 하려고 그러는데? 쓰는 것만 코드를 꽂아놓고 할 테니까 운동 많이 하고 가십시오. 아이고, 대단하세요. 아세요? 여기 오시면은 뭐 점검하시고 이렇게 전기 이렇게 돼 있는 거 항상 그 관리하시는 분이세요, 여기. 코드를 모두 빼고 나가려는 그때! 어머나! 집에서 하는 습관대로 또 불을 끈 미스터 간장. 아이고, 습관이라서! 글쎄, 여기는 뭐 한 달에 그냥 누가 내려는 건 아니고 만 원씩 내가지고 그 기계 고치고 전기세 내고 물 사다 먹고 그런데 경비 쓰는 거죠 뭐. 내 돈뿐만 아니라 남의 돈도 귀하게 여긴다는 미스터 간장. 단순한 돈이 아닌 에너지를 절약하고 싶다는데 그에게 절약은 어떤 의미일까? 절약을 해야지 사람이 이 100원 번다고 100원 다 쓰면 안 되잖아요.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나중에라도 훗날에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. 네,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간장 패밀리를 만난 것 같아요. 따님까지. 네. 그러니까 저는 따님이 더 기억에 남아요. 네. 이 양말 자기 꾸미지도 않고 네. 그냥 뭐 매니큐어 안 바르면 된다고. 네. 피 안 난다고. 정말 진정한 미스 간장, 미스터 간장을 만나본 것 같습니다. 에너지 절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맛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 겨울에는 하얀 속살이 꽉 차는 대게의 계절입니다. 아. 지금부터 영덕으로 가겠습니다. 대게 크고 대게실한 녀석 대게가 돌아왔습니다. 보들보들한 속살 통통하게 흥겁게 유혹하는 겨울 대게의 참맛. 대박이 이 맛이야. 맛있어요. 되게 맛있어서 대게입니다. 대게의 특별한 맛에 빠져보자. 대게의 고향 영덕으로 출발! 늦은 밤 제작진을 맞이하는 건 역시 새빨간 색의 집게발 화려한 대게들. 대게의 고향답게 대게 간판들부터 만나본 뒤에 대게 잡이배를 찾아 나서는데, 아이고 저 저기 들어오는 저 배가 저 혹시 대게 잡이배예요? 이게 오징어 잡이배? 한가득이에요? 아이 그렇다면 혹시 이 배가 혹시 저기 대게잡이 배예요?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. 대게잡이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? 아, 오늘 들어온다 문자 들어왔어요. 아, 진짜요? 몇 시쯤 들어온지 아세요? 몇 시쯤 들어온 건 몰라요. 지금 새벽 2시 40분부터 쭉 온다는 대게잡이 배 기다리는 하고 밤을 꼬박 새는데, 자, 이때 들어온 한 척의 배. 크기 보니 이거 그거 되게 크게 되게 배 맞는 거 아닙니까? 야, 근데 죄송한데 혹시 이 배가 되게 배예요? 네. 되게 배예요? 네. 그 되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지금 안 돼요. 아니 그냥 좀 한 번만 하나만 좀 보여주면 왜 안 돼요? 싶어서요. 네. 지금 뭔데요? 아 시대 가지고. 밤새 기다린 한 몸 되게 경매가 시작돼야만 그 모습 드러낸다고. 그 녀석 참 비싸겠군에 AR 미워. 드디어 아침 9시가 되고 한국의 대게 화이트랍니다. 한국의 대게 화이트랍니다. 귀하신 몸 대게를 보러 사람들 몰려들고 대게 역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, 아하, 역시 기다린 보람이다. 튼실한 게 제대로다. 최상의 신속도를 위해서 빨리 직전에 내놓는단다. 진짜 커요. 이 박달대기는 왜 박달대기냐면은 이 다리 마디가
마디가 길쭉길쭉하고 마디가 대나무처럼 있다 해서